안녕하세요. 오트월드 김욱입니다. 오늘은 지난 25일 오픈한 충남 태안군 남면 양잠리 소재의 한국 타이어 테스트 트랙 한국 테크노링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곳은 축구장 약 125개 크기에 126만 제곱미터 부지 면적에 총 13개 트랙을 갖추며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고 하는데요. 최고속도 250km/h 이상의 고속주행 테스트가 가능하고 전기차, 슈퍼카용 타이어처럼 혁신적 제품 개발에 필요한 타이어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합니다. 이날 트랙 체험은 뱅크각 38.87도에 달하는 고속주회로를 비롯해 약 200km/h 속도에서 차선 변경을 하는 원선회로 또 이제 마른 노면과 젖은 노면 각각 4개로 이루어진 제동 시험로 등 5개 트랙을 15분 남짓 경험해 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예, 알겠습니다. 한국 타이어 실사평가 프로젝트에서 테스트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양희준 책임 연구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 처음 가실 노면은 다들 이제 잘 아시는 레이싱 서킷과 비슷한 드라이 핸들링 서킷으로 합니다. 이름이 DHC 드라이 핸들링 서킷 약자고요. 길이는 3.6km, 폭은 한 11m. 공용 시험장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잘 설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. 인제 서킷이나 다른 서킷이 한 4km 정도 되거든요. 거의 레이싱 서킷에 버금간다고 보면 되겠고요. 혹시 서킷 경험 있으십니까, 다들? 예. 네. 아, 예. 그럼 잘, 비슷하게 잘 아실 것 같습니다. 레이싱 목적이 아니라 타이어성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코너가 상당히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 언더스티어, 오버스티어 굉장히 평가하기 좋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지금 이 차에 무슨 타이어 장착되어 있는 건가요? K117 에보 SUV가 장착되어 있고요. 접지력이 상당히 좋아요. 이거. 여기 HSO 하이스피드 오발 고속주회로고요. 고속주회로를 가만히서 평가한다고 보면 되겠고 독일 아우토반도 있으니까 무제한으로 할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. 눌러주는 느낌? 아, 더 안전하게 평가할 수 있죠.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시험장들 같은 경우는 좁고 이렇게 자유롭게 레인 체인지 할 수가 없거든요. 아. 다음은 웨트 핸들링 서킷. 우리나라에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거의 처음 경험하실 것 같아요. 도로에 물이 되게 일정하게 분포가 되고 저 수막을 조절 가능해서 비가 많이 오는 상황. 수심을 더 깊게 튜닝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전자제어 장치로 관제실에서 버튼 하나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. 미끄럽기 때문에 한 60km, 70km만 달려도 미끄러집니다, 바로. 네. 1.6km고요. 도로 폭은 6m. 다른 데도 제동시험장은 있지만 여기처럼 수막이 일정한 곳은 없거든요. 대표적인 노면 다 보셨고요. 총 13개인데 다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관심 있으시면 연락하셔서 모든 시험장도 경험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벤투스 S1 에버 3 SUV 전용 타이어 서머 타이어라는데 와 타이어 그립감이 너무 좋네. 테스트 트랙을 잠깐 경험해봤는데 굉장히 좀 확실히 규모가 커서 그런지 널찍널찍하고 테스트하는데도 되게 용이하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되게 예상보다 좀 세게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자, 오늘은 이렇게 경험을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오트월드 김욱이었습니다.